학명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백운모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는 광물이지만 비단처럼 고운 빛의 돌이라 불리는 견운모는 분명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견운모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견운모 광산. 우리나라에 매장된 견운모는 태백 산맥을 중심으로 강원도 삼척, 경북 봉화, 경북 울진 지역이 만나는 해발 500m에서 1000m 일대에 다량 분포돼 있는데요. 이곳의 경우 약 1억 8천만 톤의 견운모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물을 채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견운모와 같이 암석이 잘 깨지는 경우 노천 채굴법을 활용합니다. 광산이 지표 부근에 있기 때문에 표토층을 제거하면 지표에서 직접 채굴이 가능하죠. 이곳 견운모 광산 일대는 서경이나 장성류를 포함하는 화강암 지역인데요. 조산운동으로 인한 지각의 압력과 온도 때문에 암석의 변성작용이 일어난 결과 견운모와 같은 2차 광물이 만들어졌습니다. 마그마에서 지각의 변화를 거쳐 2차 변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과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광물.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견운모 광산은 얼마나 형성돼 있을까요? 국내 견운모 광산 분포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경기, 충북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광산의 위치에 따라 견운모가 형성되는 지리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죠. 흥미로운 사실은 견운모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는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서 특징적으로 자라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금강 소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금강 소나무의 군락지가 견운모가 매장된 지역에 주로 형성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의 한 조사에 따르면 견운모 암반대의 특성이 만들어내는 토양 조건이 금강 소나무의 식생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후속 연구가 이어진다면 토종 소나무의 보존에 있어 견운모의 역할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곳 삼척시 가곡면과 울진군 금강송면에는 금강소나무라 불리우는 소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견운모 안반위에도 금강송이 집단 자생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안반위의 표토층이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이상 수령을 가진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는 과거 조선시대에 궁궐을 지을 때 쓰여진 소나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견운모의 좋은 성분이 소나무를 더 잘 자라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